오성욱 선수와 정경섭 선수의 마지막 6세트 남대 단식 11점 경기가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있는 1승 3무의 예, TSADX 히어로즈. 마지막 세트 7안 알파스 오성욱. 이번 경기도 뭐 최소한 비기는 거니까 네. TSJDX 같은 경우는 이번 라운드는 패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깊숙하게 집어넣고요. 네. 오성욱 득점. 자 이번 마지막 라운드는 11점 경기. 네. 돌리기 대회전입니다. 자, 좀 끌어주질 못했는데 네. 짧지 않을까요? 바운드의 위치 아 짧아요. 네. 네. 자, 완투에서 조금 밀리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끌리면서 들어가는 그런 스트로크가 필요했는데요. 뱅크샷 대회전입니다. 대회전 짧게 보는 공. 정경섭. 자, 짧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자, 네, 정경섭 됩니다. 네. 아, 순식간에 역전 뱅크샷 한 방입니다. 네. 계속해서 뱅크샷이 지금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정확했어요. 1세트 남자 복식 그리고 마지막 세트에 출전하고 있는 정경섭. 네.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노란 공을 먼저 맞아도 득점이 될 수 있는 공이었거든요. 네. 자, 이제 다음 공도 뱅크샷인데 자, 역회전 주고 오, 이거를 실수를 하네요. 아. 자, 조금 더 꼼꼼한 샷이 필요했는데 네. 자, 전세가 확 기울 뻔했던 1이닝째였습니다. 자, 회전이 확실하게 실리질 않았어요. 아, 지금 자세가 좋질 않았네요. 돌리기. 길었어요. 자, 바운딩을 좀 네. 시켜봤습니다만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2이닝 공타입니다. 자, 대회전도 있고 원뱅크 걸어치기 있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로 가네요. 아, 출렁거리면 안 되죠. 네. 네. 쫙 끌려서 가야 되는데 저렇게 한번 한 템포 느리게 가면서 이렇게 밀렸다는 얘기는 일목적구가 두꺼웠다는 얘기거든요. 대회전.
짧게 힘이 있을까요? 부족해요. 네. 네. 멈춥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실한 알파스 오성욱. 하얀 공을 먼저 노리나요? 이제는 아, 워낙 어려웠어요. 네. 네. 왼쪽 회전으로 회전을 좀 억제하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쉽지 않았던 볼. 네, 얇은 두께 좋죠. 성공합니다. 1이닝 뱅크샷 뒤에 득점 3-1. 각 팀당 라운드별 5경기를 치르는데요. 1라운드 두 팀의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 시원하네. 네, 정영석. 아, 스톱 살아났네요. 자, 저걸 너무 아껴서 좀 힘 조절을 한다고 좀 약하게 치셨을 경우에 자, 빨간 공의 키스가 좀 더 보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예 강하게 네. 시원한 플레이 보기 좋습니다. 자, 옆 돌리기. 아. 네. 연속 2점. 자, 비껴치기. 1라운드 팀 리그 2승 3패 개인 성적. 자, 바로 끌으면서 네. 아, 멋진데요. 네. 자, 개인 성적은 바로 직전 이번 시즌 챔피언 치고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렇죠. 그런 기록인데요. 네. 단식 1승 2패 그리고 복식 1승 1패. 자, 동점을 노립니다. 자, 키스 났는데 따라가나요? 네. 네. 득점.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스마일맨 오성 선수 항상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세트를 신한 알파스가 가져온다는 것은 승점 1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앞 돌리기 짧게 보는 공. 네, 역전입니다. 연속 4점. 오성욱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이 좋지 않아서 네. 마음고생이 좀 심했었어요. 그러다가 올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올 시즌 좀 기대를 갖게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뱅크샷. 아예 짧게 봤군요. 짧게 보면서 여기서 자, 좋아요. 네. 7점이 됩니다. 폭발력이 있는 우승욱 선수인데 자 지금 빨간 공보다 하얀 공이 조금 더 떠 있었기 때문에 네. 키스 나지 않고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좋았던 거죠.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완벽 걸어치기. 자 빨간 공이 키스 안 나게 조절은 잘 했고요. 네. 아, 자, 가서 정확히 네. 맞습니다. 자, 팀 리더 조정훈 선수 박수를 보내주고 네. 있고요. 정확한 두께로 밀어놨기 때문에 빨간 공이 하얀 공 쪽으로 간섭이 없이 키스가 네. 빠졌고 얇게 맞으면 키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였는데요. 자 멋지게 쳤습니다. 자, 타임아웃 신청을 했죠. 네. 우승욱 선수 두 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6세트 남대단식 경기는 11점 경기인데요. 연속 8점. 자, 빨간 공. 역회전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리버스 공격인데 너무 얇게 맞았네요. 네. 9대4. 1승 3무를 기록했던 지난 4경기 오늘 1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TSJDX 히어로즈. 자, 이 세트를 잡으면 승리 승점 3점이 주어지게 되는데 점수차가 조금은 나고 있습니다. 정경섭 연속 득점이 필요한 상황. 자 공략에 좀 확신이 약간은 좀 떨어진 상황 같은데요. 자 브러스트로 갑니다. 여기서 자, 조금 넘치네요. 네. 우성욱 두 점 남았습니다. 자, 옆돌리기. 빨간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인데요. 두꺼운 두께로 나가야죠. 아 지금 하얀 공 비껴치기로 갑니다. 퍼쿠션. 자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자 매치 포인트. 자 우승부를 만들 수 있을지 신한 알파스 우성욱. 껴치기 성공이 되는 모습입니다. 매치 포인트. 자 오나요? 네 좋아요. 네, 경기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신한 알파스와 TSJDX 히어로즈 세트스코어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양 팀은 승점 1점씩을 나눠 갖게 됐습니다. 신한 알파스는 2승 2무 1패 그리고 1승 4무를 기록하는 TSJDX 히어로즈입니다. 1라운드가 두 팀은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네.